안녕하십니까. 돈다른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달서구 송현동에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오늘 건물은 15m, 8m 코너를 접해 있어 접근성과 건물 시인성이 아주 좋은 물건이고요. 가구 구성이 2룸과 3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자분들 오랫동안 이동 없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전체 9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차장은 8대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상가 1가구를 제외한 8가구로 1대1 주차가 가능하여 세입자분들 만족도도 높은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바로 위쪽으로는 앞산 수란도로가 인접해 있고 오늘 건물에서 북서 방향으로 640m 거리에는 송현역이 위치하고 있어 도보 8분이면 지하철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도 아주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물 가구 구성으로는 1층에는 상가 1가구가 주차 8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2층은 2룸 1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3층 역시 2룸 1가구와 3룸 2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4층에는 주인세대 1가구와 2룸 1가구로 전체 9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오늘 건물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저 정면에 보이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너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코너 양면으로 대리석 시공이 잘 되어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도로는 15m 그리고 8m,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상가가 한 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상가에는 지금 현재 옷가게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공휴일이라서 지금 상가 현재 영업은 안 하고 있는데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된다고 하네요. 자, 그럼 건물이 있는 곳으로 건너가서 또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설명드리자면 제가 서 있는 방향, 그러니까 남쪽이죠. 남쪽으로 약 200m 정도 위로 올라가시면은 앞산 수란도로가 이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이 길을 따라 쭉 내려가면은 바로 앞에 저는 이제 잘 보입니다. 3일병원이 보이는데 3일병원 바로 앞이 대구 지하철 1호선이 지나는 대도로죠. 그쪽으로 이제 조금만 내려가면은 또 송현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송현역까지는 640m 거리로 도보 7분 내지 8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고요. 그리고 저기에서 우측으로 이제 또 내려가시면 관문시장이 이제 끼고 있습니다. 관문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보기에도 굉장히 좋은 곳에 오늘 건물 위치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물 전면은 설명을 드렸고요. 좌측으로 가면 또 주차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좌측 쪽에 보시면은 주차장 6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잠시 이동을 해보면 오늘 건물 바로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우측이죠. 우측으로 보시면은 또 주차장이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전체 8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바닥에 보시면은 에폭시로 칠을 해 놓았고요. 그리고 주차장 창고 위쪽에 보시면은 텍스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 영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창고 밑으로 보시면은 에어컨 실외기들이 이렇게 가지런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문이 하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반 계단 올라서면은 또 문이 하나 있는데 현관 안쪽에서도 복도 쪽에서도 바로 주차장으로 나오는 그런 문이 하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건물 실내 안으로 들어가면서 또 층층 가구 구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1층에 옷가게가 이제 입점이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보시면 안에 보시면 면적도 굉장히 넓은 편에 속하고요. 옷가게가 나가고 나면은 나는 내 건물에서 이제 미용실이라든지 그런 가게를 직접 운영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건물입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 안으로 들어갔고요. 현관 왼쪽에 보시면은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2층으로 올라오겠습니다. 자, 주차장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보시면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또 주차장을 이용할 수가 있고요. 자, 건물 연식이 오늘 건물 연도는 이제 2008년도에 사용 승인이 난 건물입니다. 자, 2층이고요. 2층에는 보시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룸 1가구, 3룸 2가구 전체 3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복도 넓이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세입자분들끼리 문 부딪힐 이유 전혀 없고요. 자, 연식이 오래된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층입니다. 3층 역시 2층과 배열 동일합니다. 2룸 1가구, 3룸 2가구 전체 3가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오늘 건물은 복도 쪽에 보시면은 이제 흰 타일로 복도도 굉장히 환하고 깔끔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군데군데 이제 타일 깨짐 현상은 조금 있어요. 여기는 손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4층입니다. 4층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인세대 한 가구, 그리고 투룸 한 가구, 총 두 가구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래전에 지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타일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몰딩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잘 되어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옥상 올라와서 오늘 건물 위치, 대략적인 위치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옥상에 올라왔습니다. 옥상은 바닥은 이제 방수는 안 되어 있어요. 방수를 한 번 더 하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옥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보고 있는 곳이 바로 대구 대표 앞산이죠. 앞산이 위치하고 있고 바로 우측에 보시면은 빨간색 벽돌로 빌라가 이제 굉장히 크게 빌라 단지가 있습니다. 송현동 장관 빌라라고 하면은 대구 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자, 여기에서 북쪽이죠. 북쪽에 보시면은 큰 건물이 바로 앞에 보일 거예요. 큰 건물이 1층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3일병원입니다. 3일병원 바로 앞에 있고요. 3일병원 바로 앞이 또 송현역사가 있는 곳이고, 우측으로 보시면 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공원 바로 옆이 간문시장이면서 이제 서부중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부중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수요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오늘 건물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투룸, 쓰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차를 이용해서 사는 세입자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건물 이쯤에서 매매 상세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한 가구와 투룸 세 가구, 쓰리룸 네 가구, 주인세대 하나로 전체 아홉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이고요. 대지 면적 197.9제곱미터, 구단위로 59.8평, 건물 연면적 385.53제곱미터, 구단위로 116.6평, 사용승인 2008년 11월 20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15m, 8m 코너를 접하고 있고요. 매매 금액 9억, 융자 3억 7천, 보증금 1억 6,500만원, 인수금액 3억 6,500만원에 월수입 220만원, 은행이자 114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순수입이 106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은 전체 매매가격이 이제 9억입니다. 9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쉽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향후에 또 집을 내놓더라도 손쉽게 팔릴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15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내 집 앞으로 또 이제 버스가 다니는 도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굉장히 잘 접하고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달서구 송현동 15m, 8m 코너를 접해 있는 건물 소개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